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만 원 주기로 한 걸 10만 원 깎았다고 얘기를 해야 맞겠죠. 20만 원 주기로 한 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정원 개혁도 일말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 새로운 사안들을 놓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해결은커녕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앞에 문제를 덮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그 앞의 문제를 가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에서 사초실종 논란으로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청장 문제로 최 전 총장 문제에서 진현 전 장관 문제로 거기다 이제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총리와 만류하고 그럼에도 장관은 사표를 내고 청와대는 반려하고 또 장관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후 결국 사표는 수리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네, 정확한 전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초연금 문제 외에 4대 중증 질환 보장, 무상보육 등 복지과제가 산적해 있고 진주의료원 문제 역시 국정조사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경남도는 재개원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을 두고 수장이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까지 불미한 이슈로 공백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총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사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욱 중장 경우는 개인 사생활의 문제, 윤리의 문제로 사퇴한 것이고 진영 장관의 문제는 정책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격은 좀 달리합니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 최동욱 총장 윤리의 문제는 그건 제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본인의 윤리 문제니까 각도를 달려야 합니다만 진영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다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끝내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 장관이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 사표를 내기 전에 이미 수차례 청와대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동욱 전 총장께서도 그 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네,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절차 면에서도 사퇴를 하려면 총리를 거쳐서 가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온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저는 여야간도 아니고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강요 그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 소통의 문제로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행정과 정책 집행의 공백을 가져옵니다. 이는 곧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 명심하시고 빨리 인선에 착수하셔야 할 겁니다. 또 검찰총장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제시한 정말로 엄정한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또 복지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불통의 문제가 이번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들이 철저하게 따져볼 겁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상대 빈곤율로 측정했을 때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3.3%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곤율이 높습니다. 또 노인 자살률 1위도 그것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논란의 첫 번째가 공약과 달리 대상을 70%로 축소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차등 적용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앞서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시더라도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서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의 적정 규모 부분, 그리고 또 재원 조달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에 대한 공적 연금 지출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균일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2030년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합쳐서 GDP의 4.5%입니다. OECD 평균 10.6%인데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정부안대로 70%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게 되면 이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기초연금 도입하는 근본 목적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재원을 절약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오히려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규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1%에 이르러서 OECD 평균 약 3배에 네.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초연금 제도를 이렇게 예,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인 빈곤 문제에 부닥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353만 명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 복지 문제가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근로 생산 가능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종합되어서 설계가 되었지만 근래 와서는 이거로 인해서 그리스 같은 그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되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안 가도록 하자는 그런 지혜를 최대한 짜르고 노력했던 아닙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국가 재정이라든지
미래 세대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검토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도입하는 목적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그럼 원래 대선 공약대로 시행했을 때 노인 빈곤율이 몇 퍼센트로 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바뀐 안에 따르면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는지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재원 절약할 방법만 찾는다면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기초연금법을 왜 만드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 50페이지 가까운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 재원조달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줄 나와 있습니다.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고 하시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초연금 재정이 과세로 해결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원 조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연금 재정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국채를 동원해서 조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연금을 위한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조세에 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이 재원 조달은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든지 세출을 구조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국채 발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지를 열어놓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건 뭐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 확충 방안과 그 세출 구조조정 이걸 통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듣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문제가 그 재정의 부족이라기보다 의지결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재정 자주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에서 60%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야말로 대표적인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연금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대통령 말씀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 의견 어떠신지요? 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의 부담률을 말씀하신 것이고 역으로 국가의 보조율은 40%에서 90%입니다. 이 평균하면 국고 평균 75%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금년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최근에 마련한 게 있기 때문에 연 5조 원이 지방에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보충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정도 답변으로는 아마도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최우선적인 기준이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노인 빈곤 해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일 것입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65세가 될 때 얼마를 받는다는 것들
복잡한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그 정책이 국민들께 잘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설득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한 차례 긴급 질문으로 궁금증과 답답함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상임위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본회의가 열릴 겁니다. 오늘 논의된 기초연금 문제를 비롯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그리고 대통령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등 중요한 복지과제를 놓고 내년도 예산안 평산을 해야 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익숙하고 위기라는 말로 다른 목소리를 언급해주는 지도들이 많습니다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민생 다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치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꼴보기 싫다고 정치에서 눈 돌리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서 눈을 돌리면 속으로 웃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눈을 부릅떠 주십시오. 더 질타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